이 험난한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게 참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 저를 스스로 생각해보면 한심하고 답답한데, 어떻게든 좀 바꿔나가야 되는데, 개선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마음을 먹습니다. 정신 차리자. 좀 더 괜찮아지게 쓰자.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부지런히, 차근차근, 착실하게 지금의 삶을 또 이어나가야겠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움직이면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지금을 지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면 되지 않겠냐 라고 믿고 지금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런히 가야죠. 좀 답답하고 좀 지루하고 좀 힘들어도 시간을 가지면, 내 자신에게 시간 좀 더 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자. 그 시간을 가진다라는 건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나의 시간을 쏟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조절하기도 하고, 좀 다듬어 가기도 하고, 좀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래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이제 것들을 좀 다듬어 나가야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뭐 이제 짓눌러 나가야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제 자신하고 약속하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자신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하나의 과정. 언론에 사설들 베껴쓰기 하면서 사설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제 주요 이슈가 뭔지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아, 책 쓰려고 마음먹었던 그 책 쓰기의 원고도 좀 더 다듬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2024년 뭐 2월 3월 4월 이 정도쯤까지는 좀 정리해가지고 얘기해서 책을 펴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먹는 겁니다. 뭐 계속 다듬어 나가고 움직이고 챙기고 이제 가쪽 가야죠. 결국은 내가 바라는 것들은 하나씩 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꾸준히 나가는 지속적인 그런 노력,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나의 삶이 뭐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우둔하고 어리석고 한심하지만 가장 잘하는 거 있습니다. 끈기, 기다리는 거, 인내심 이런 거는 아니 그래도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이 강하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야죠. 원하는 때가 올 때까지. 그 원하는 때가 이제 오는 건 또 앞으로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6개월 안에 제가 제일 원하는 거, 책을 쓰겠다라는 그거, 그거는 좀 이뤄야겠다라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뤄내자. 원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 쓰는 거고 또 하나는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이번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부지런히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죠. 해봐야죠. 그래 좋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해나간다라고 하면 아니 그것만큼 대단한 게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부지런히 착실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다 보면 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 그 비슷하게 이제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신사역 근처를 걸으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저한테
뭐 에이 쓸모없는 행동들이고 그냥 별 것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제 안에 내공으로 쌓인다라는 걸 저는 기억할 겁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제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 많은 이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단단하게 줄 거라고 믿습니다. 좀 더 강해져야죠. 좀 더 단단해져야죠. 앞으로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쉽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강해져야죠. 단단해져야죠. 그러면서 전진할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그냥 되진 않겠죠. 좀 더 다듬어야겠죠. 움직여보자고요. 헤쳐나가자고요. 결국은 내가 만들고 내가 다듬어가고 내가 또 이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따져갈 겁니다. 잘 살펴야죠. 잘 봐야죠. 진짜입니다. 헤쳐나가야죠. 만들어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삶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부지런히 가봐야죠. 좀 더 강해져야죠. 차근차근 움직입니다. 가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우리네 삶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길은 열릴 거다. 내가 나서면 나의 길이 생길 거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눈간 얘기합니다. 내 길이 어디냐, 그냥 가다 보니까 그게 내 길이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이번 주를 착실하게 보내고 또 다음 주를 맞이하고 다음 달을 또 기다리고 그렇게 올해를 잘 보내면 또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그 말도 맞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움직여보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좀 더 잘 챙겨 나가야겠다. 그렇게 챙기다 보면 어느샌가 어떤 식으로든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뭐 이랬든 저랬든 주어진 상황 안에서 부지런히 여쭤보자, 챙겨 나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보자고요. 절대로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또 앞으로 전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믿는 중입니다. 부지런히 가야죠. 확실하게, 성실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덮고 삼아서 부지런히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